네, 요즘 증시 흐름을 보면은 뭐 테마주 중심으로 좀 급등락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들도 있고요. 또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워낙 또 있어서 이런 부분들 리스크도 좀 점검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은 시장에서 사실상 살만한 종목들이 많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은 예. 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돼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지금 이번 달에 또 중요한 이제 6월 달에 CPI 발표가 13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마지막 주에는 FOMC에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아직까지는 약 80% 이상의 수준을 예측 가능치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말 기준 정책 금리가 약 3.5% 정도 지금 점도표보다 살짝 높게 시장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제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전망치가 대부분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량주든 실적주든 성장주든 사실 시장에서는 크게 뭐 바라볼 만한 지금 단기적으로 좀 바라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수급 쏠림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볼 만한 종목이 많지 않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면 오늘장에서도 원숭이 두창 쪽으로 좀 올라간 종목도 네. 있고 여러 가지 또 테마성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섹터 구분을 해볼게요. 지금의 시점에서 테마주를 본다고 하면 네. 그래도 어느 쪽을 보는 게 조금 리스크가 덜하겠습니까? 지금에서는 예. 단기적으로 일단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있기는 하지만 예. 그래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급등락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급등하는 종목을 당일날 이렇게 쫓아가는 전략보다는 예. 급등 이후에 좀 눌림목을 주고 있는 그런 조정 국면에 있는 종목들을 테마를 좀 보는 것이 좀 좋겠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장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네. 관련주들이 좀 잔짝 상승을 하다가 지금 또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가장 강한 게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지금 테마 중에서는 가장 강하다. 그래서 여기서도 오늘 지금 장중에는 수젠텍이라는 종목이 예. 지금 상한가에 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 2등주로는 뭐 휴마시스 이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 종목들이 지금 오늘 바로 따라타시는 것보다는 또 하루 이틀, 2, 3일 정도 예.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그런 국면에서는 이제 좀 손절 라인을 좀 잡고 매매 대응을 매수 포인트를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주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고 사실 조금 무서운 흐름이 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네. 오늘 하루 안에 갑자기 오전에 급등을 했다가 그다음 바로 떨어지고 그렇죠. 이런 흐름들이 요즘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시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예.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만 차익이 나도 사실상 던져버리는 그런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기관에서도 지금 금융투자에서는 거의 보시면은 저점, 이제 지수가 예. 좀 붕괴되는 구간에서 금융투자 위주로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또 단기적으로 지수가 외국인들이 끌어주면서 반등을 하면은 차익 실현으로 가장 다 그냥 던져버리고 나가버리는 예.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급등락에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물론 시장을 지금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본다고 하면 또 미국의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 기조를 좀 변경을 해서 금리를 좀 낮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중대형주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만약에 현금이 약 100% 예.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한 30% 그리고 좀 시장의 급락 구간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 투매 물량을 받는 전략으로 한 70% 정도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중장기 우량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맞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보시는 게 좀 더 유효하고 현금 비중을 좀 계속해서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보다는 테마로 손절을 하신다는 각오로 이렇게 좀 짧게 매매를 하시면서 현금을 항상 들고 계시는 게 좀 더 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때는 현금 비중을 확보해 두는 것도 하나의 리스크 전략이다.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테마성 움직임을 갖는 종목들이라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보시되 이제 눌림이 있을 때 들어가자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럼 오늘의 최선호주로는 역시나 뭐 제약, 바이오, 의료 쪽을 좀 보시는 건가요? 네, 지금 원숭이 두창이 계속해서 확산이 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유럽 쪽의 WHO 쪽에서도 최근 2주간에 약 3배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다. 계속 확진자들이 감염자 예.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지난달 23일에 지금 공중보건 긴급 사태를 선포를 하려고 하다가 일단 예.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해서 좀 뒤로 밀려줘서 추후에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나온 거기 때문에 재료로서는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료로 아직 살아있다. 네. 그럼 이 관련주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원숭이 대장 처음 얘기 나왔을 때 미코바이오메드 쪽에서 되게 슈팅이 좀 나오기도 했었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말씀하다시피 테마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계속 좀 종목별로 도는 것 같은데 오늘장에서 이제 일단 수센텍의 상한가입니다. 좀 흐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예. 원숭이 두창이 5월 이후로 지금 발병이 시작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이제 미코바이오메드가 예. 급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코바이오메드 또 뭐 녹십자 MS 그리고 블루베리 NFT 같은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가 예. 또 급등 이후에 급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는 다시 또 이제 진단 키트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수급이 좀 옮겨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일단 수젠텍이 결국에는 상한가에 들어갔네요. 수젠텍이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2등주로는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게 휴마 시스라는 종목이 21%대 지금 급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치료제가 있는 예. 상황이고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두창 백신이 약 3,500만 명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두창 관련된 그런 백신을 보유를 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진단이 어떻게 빨리 진행이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4일 이내 또는 14일 이내만 백신 투여가 되면 중증 또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을 굉장히 낮춰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진단 키트들이 지금 다시 좀 재조명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코로나19가 조금 좀 주춤하는 예. 그런 모습에서 지금은 다시 또 확진자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방역 당국에서도 지금 올 여름에 또 다시 재확산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단 키트주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업종 또 치료제 관련주들에서도 다시 한번 조금 추세를 돌려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올라갔던, 먼저 올라갔던 종목들은 오늘 좀 급락이 나오고 있고 뒤로 뭐 수젠텍과 휴마시스가 지금 20% 넘는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외에도 보면 이제 종목 썩가래가 좀 필요할 것 같은 해인 같은 경우는 또 4%대 낙폭 기록하고 있고요. 좀 좀 변동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오늘은 특히나 좀 시장이 급락이 같이 좀 나오면서 예. 지금 코스피가 역 1%대 그리고 예. 코스닥도 지금 2% 가까운 이런 하락까지 나오면서 지금 종목들이 대부분 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도 아직 재료가 끝나지는 않았다. 지금 오늘부터 예. 내일까지 또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또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 재료 소멸로 볼 수는 있지만 이게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재료 소멸로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보신다고 하면 한두 달 이후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또 미국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지금 도와주려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서도 추세적인 꺾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방에서는 오히려 좀 매수 포인트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 원숭이 두창 관련돼서는 지금 휴마시스 같은 경우 지금 20%대를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추세가 지금 급격하게 2월 달에 급등을 했다가 장기적인 추세 하락 국면에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오늘은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리고 장기 추세선인 지금 121선, 240일선을 다 돌파하는 이런 장대 양 그리고 거래량이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일단 추세를 좀 돌려놓는 그런 모습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도 또다시 재료가 단기적으로는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고 또는 오늘 장에서도 만약에 이 종목이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온다고 하면 오히려 좀 윗구간 앞에서 물려있던 그런 매물들에 대한 소화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오히려 하방에서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수 포인트를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재건 관련주들도 오늘장에서는 낙폭을 좀 기록하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이 순환매가 또 테마주 안에서도 도니까요. 눌림목에 나올 때 접근하자, 따라가지 말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네요. 그러면 일단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 바이오 쪽을 본다면 휴마시스를 최선호주로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중에서도 예. 지금 개발을 완료한 그런 종목 기업들이 CGN을 비롯해서 뭐 랩지노믹스 그래서 지난주부터 지지난주 이렇게 예. 원숭이 두창에 관련된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상당히 좀 좋지는 않아요. 시젠이 일단 진단 키트의 대장주로서 예. 코로나19 때부터 상승을 많이 했는데 여전히 좀 추세를 돌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 반면에 오늘도 보시면 수젠텍이라든지 휴마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추세를 좀 돌려서 오히려 장기 이평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에 좀 대형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들보다는 지금은 현재는 수급 쏠림이 좀 일어나고 있고 수급이 많이 몰리고 다니는 그런 종목들을 예.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분할 매수 전략으로 눌림을 줄 때 접근해 보시는 게 오히려 다시 한번 WHO에서 긴급 사태를 선포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확산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또 뉴스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눌림목에서 매수 그리고 또다시 급등 포인트에서는 매도를 좀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지금 뭐 휴머시스 같은 게 22%까지 슈팅이 나오고 있고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연속 순매수 행진을 또 보여주고 있네요. 수급적인 흐름도 지금 장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휴머시스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쪽 창구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그 밑에서 지금 바닥에서 좀 잡아놓은 물량들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또 요 며칠 또 재료가 이어진다거나 하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인 슈팅 이후에는 분명히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테마주를 따라 타기 위해서 또 단타성 매물이 들어오고 또 급등이 나오면은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경우에는 또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따라 타시지 마시고 꼭 보시면은 이제 오늘 캔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캔들의 시가 또는 지금 241선, 481선 이런 구간들에서 지지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렇게 눌림목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 지금 19,400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약간의 눌림목이 나온다면 이제 매수 관점, 좀 분할 매수 관점을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네. 한 어느 정도 선까지 눌림목 볼까요? 한 16,000원 선인가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7,500원 정도 1차 이제 분할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워낙에 수급이 이렇게 쏠리거나 좀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너무 또 하단을 잡으려고 하시다 보면은 매수가를 주지는 않고 눌림은 정확히 나왔는데 매수는 안 되고 다시 한번 급등을 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을 많이 겪으시는 투자자분들도 꽤나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또 급등을 했을 때 마음이 조급해져서 따라서 더 비싸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2분할 또는 3분할 지금 오늘 20% 정도 급등이 되기 때문에 오늘 시가 기준으로 하면은 손절 라인이 지금 잡으시면은 약 20% 정도로 굉장히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내려오는 구간 17,500원 라인 이제 오늘 기준 캔들을 봤을 때 오늘 캔들의 약 절반 정도 조정이 나오는 경우부터는 2분할 매수 전략 그리고 그 크게 만약에 거래가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눌림목을 준다고 하면은 18,200원 정도 수준부터는 3분할 매수로 전략으로 세워보셔도 충분히 좀 비중을 여유 있게 윗구간에서는 비중을 적게 아래로 내려올수록 좀 비중을 크게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보신다고 하면 하락했을 때 이제 손절 라인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잡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손절을 하신다고 해도 손절은 좀 짧고 또 오히려 반등을 다시 이슈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경우에는 익전은 큰 그런 구간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휴머시스 얘기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이상으로 또 보고 계시네요. 분할 매수 관점 1차 매수가 17,500원, 2차 매수가는 16,500원 이하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